스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쭉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마이크 립 가까이 대고 얘기해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보고 자란 환경으로 애들을 설명을 하고, 네. 집사람은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에 자란 환경으로 얘기를 하고, 네. 집사람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예.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물어봤어요. 어차피 상해에서 낳아야 되니까 낳을 거래. 그럼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 키워라. 내가 빚 다 갚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빚 다 갚고 다 했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자꾸 안 맞아요. 이게 제 생각하고. 예. 그래서 영어를 틀어줘라 했더니 조기교육 시킨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 말이 맞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맞대요. 왜 맞냐고 물어봤더니 참새는 짹짹하고 살지, 돼지는 꿀꿀하고 살지, 어떤 사람 이개구구 하지, 아빠는 못하지. 그러면 들으면 이게 거부감이 없잖아요. 어렸을부터 들으면 네. 영어를. 그냥 틀어주라고 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영어 음악을 틀어주던 뭘 틀어주던 틀어줘라. 한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수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시간 이렇게 보면은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사람이 다 설명해서 못 가르쳐요, 보면. 그럼 사람을 붙여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처지면.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금 와서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엊그저께 딱 왔는데 논술을 또 해야 된대요. 15살은 대학을 안 다녔는데 논술이 뭔가 하고 생각해서 대학 가르친 친구한테 야, 논술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이제 논술책을 찾았어요. 딸내미한테. 그래서 논술책을 읽었냐 그랬더니 읽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봤어요. 아빠가 봤는데 네가 말하는 거하고 틀린데. 내가 설명은 못해도 이제 총균세를 봤어요. 내가 사다놓으면 봐요. 이해는 못하더라도 정의란 무엇인가도 봐요. 사다놨으면 딸이 언젠가는 물어볼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아빠가 사다 줬으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했더니 자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책을 읽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앞뒤가 없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많이 정리된 게 아니라서. 그래갖고 논술을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아프면 돈 안 벌어도 된대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또 논술 가르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난 돈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얼마 들어가냐 그랬더니 물어 쭉 있는 중 50만 원 들어간대. 50만 원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갖고 쭉 봤더니 논술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책을 꾸준히 읽혀야 돼요. 딸한테 이제 엄마 없는데 살았죠. 너 엄마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분명히 서울로 끌려갈 텐데 아빠 생각에는 틈틈이 책을 읽는 게 좋을 텐데 서울 갔다 오려면 하루 걸려. 어떡할래? 알았대요. 그런데 자꾸 애들한테 짐을 줘요. 이렇게 뭐 무슨 활동을 하고 갖고 오면 논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논술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봐서 아 요걸 갖다 줘야 얘가 읽었구나. 왜 읽어야 되냐. 논술하니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잘못됐는데 애가 공부한다고만 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 예.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네.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지들 알아서 크니까 네. 자기 할 일 해라. 못하겠으니까 네. 내가 키울 때까지는. 네. 그런데 마누라가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다 이 말 안 해요. 아니 애들 걱정이 남편 걱정. 남편이 운동 간다 그러면 밥 먹고 바로 간다 그러면 아, 밥 먹고 바로 운동 안 해요. 아니 마이크를 입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내 말 안 듣는다 이게 여지네요. 아 애들을 불쌍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내 얘기를 마누라가 네. 안 듣는다가 여지 아니요. 예. 네. 하여튼 애들에 대해서 얘기든 운동에 대해서 얘기든 네. 뭐에 대해서 얘기든 네.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예. 네. 나이 차이 몇이에요?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자기가 애들을 그냥 지가 알아서 살게 놔두지 간섭하지 마라 약간 이런 논리로 말씀했잖아요. 예. 마누라가 지 알아서 살도록 놔두세요. 애가 질질 차요. 뭐 안 됐잖아요. 아이, 그래도 지 새끼 지 맘대로 하도록 놔둬요. 제가 보면 아닌데 자꾸 간섭을. 그럼 둘이가 싸운다니까. 네. 싸워요.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둘이가 싸우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일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운다 이게 나쁜 영향을 주지.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애들 앞에서는 안 싸워요. 아이, 그건 애들이 바보야 눈치 못 끌게. 아, 그것도 눈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네. 마누라한테 맡겨놔요. 마누라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되는데 자기 말 이미 내가 얘기 들어보니 안 듣네요. 아까 천성은 고친다 그래요? 못 고친다 그랬어요? 아니요.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막일을 하든 돈을 어떻게 벌든 몸이 따라주니까 벌어요. 근데 내 지적 수준이 안 되니까 나이 먹은 머리를 굴려서 이제 돈이 굴러가야 돼요. 천상을 생각을 보니까. 하면 잠을 못 자고 머리를 굴려야 돼요. 이게 돈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나. 자기 머리를 너무 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머리 안 굴려도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성적 조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심리적인 안정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정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안정이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불안정의 요인이지 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는 부차적이라니까. 아, 싸우지는 않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저 애가 분명히 못 차고 가. 알았어, 알았어. 자기인데 하고 얘기해 보니만 내 말 한 마디도 안 듣고 지 얘기만 하는데 마누라고 얘기하면 마누라가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입 다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누라 물을 때만 대답해요. 아 때문에 의학과 이러면 네 옛날에 내 말 맞지? 이러면 기분 나빠요. 맞더라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래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책 사다 주고 책 사다 주는 건 좋은데 책 사다 주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고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자기 말을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저도 옳은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네. 그걸 마누라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마누라가 안 듣잖아 어쨌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설명하는 방법이 제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설명해가 한다는 건 뭐예요? 마누라가 내 말 좀 듣도록 어떻게 좋은 방법을 일러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마누라가 내 말 듣겠다 그걸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말주변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그런 설득력이 있으면 내가 아베 총리를 내가 설득을 해가 좀 생각을 바꾸지. 내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 좀 하면 얼마 좋을까? 근데 피해가 큰 사람도 내가 설득을 못 하는데 자기 마누라 말 좀 안 들어봤자 뭐 나라에 큰 피해가 없어요. 집안에 조금 애들한테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 고치려면 빈대 잡으려도 초가상관 태운다듯이 피해가 더 크니까 자기 얘기 잠깐 내가 해봤는데 자기 생각이 합리적인 건 맞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을 너무 고집을 하기 때문에 네. 상대가 볼 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자기만이 옳다는 선악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상대가 백이고 상대가 보면 내가 미친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정이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문제인데 그래도 늙어가 자기 같은 남자하고 살아주는 마누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 그래 관점을 이렇게 탁 넓혀요. 애들한테 좀 그런 거 너무 시비하지 말고 그래도 나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네 고맙다. 아이고 나머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자기가 좀 마음을 여세요. 와 장가를 가가지고 자꾸 그래. 어차피 책임지지를 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편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니까 못하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살자. 내 마음속에. 그래 살면 안 되고 나하고 살아준 것만 고맙다 마누라. 밥해주는 것만 고맙다.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일이 따지면 누구하고도 못 살아. 범수님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 나하고 한 하루만 살아봐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낫지. 이런 결론이 나온다니까. 시비를 하면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저 늦게 결혼해서 아이고 네 없었으면 내가 막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뻔했다.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마세요. 고맙습니다.